안녕하세요, 돼지엄투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슬렌더맵 탈출 게임이라는 탈출 맵인데요. 자, 저기 보시면은 슬렌더맨이 있네요. 한번 탈출 해보도록 할까요?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것 같네요. 탈출 맵의 고수인 저로서는 완전 자, 쉽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오이 됐다. 자, 안 죽고 가보도록 하죠. 아하, 위험했어. 한 번도 안 죽고 갈 수 있을까? 분명 한 번은 죽을 텐데. 그래서 한 번 죽고 가보자. 어려운 거 있으려나? 어려운 거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라운드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60몇 탄까지인데, 잠시만. 맵이 굉장히 큰데, 괜찮아요. 금방 가요. 앞으로 쑥쑥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니까. 오이, 됐다. 간단. 오이. 똑같은 패턴이 두 번씩 반복되는 전형적인 이 오비 친구들의 패턴 맵이네요. 자, 일로 뛰고, 그렇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대각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조심, 여기를 요런데를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원판이 조금 작아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됐다.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좀 난감한 게, 아, 그냥 이거구나. 속도가 빨라지는 발판이군요. 완전 이지지 소이지. 하지만 시작 부분은 굉장히 간단할지라도 가끔씩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씩 추가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막힐 때가 많은데 여러 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처할 수 있어요.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조금 두껍네요. 두터운 판이네요. 두터운 판 오이 해서 가주시고요. 오이 발가락 안 찌게 조심하세요. 발가락 찌면은 바로 죽어버려요. 발가락에는 이제 온몸의 신경에 통각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 고통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뭐죠? 이건 아니죠. 왜 튕겨나가? 어이가 없구만요. 진짜? 왜 튕겨나갔음? 아, 튕겨나갔어요. 완전 웃김. 완전 어이없음요. 가자. 65탄? 내가 지금 몇 탄이야? 18? 금방 가겠네. 벌써 3분의 1 왔네. 저쪽이 끝이라네. Go! 어이? 자, 이건 빨간 거 안 담으면 되겠죠? 오이 간단 됐다. 아우, 드럽게 이거. 아유, 진짜 이거 싫어. 이거 싫어요. 넘나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팍팍 가자, 팍팍. 오이 쭉. 여기서 저기로 점프 뛸 수 있으면 완전 좋을 텐데. 한번 뛰어볼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계산하고 만들었겠지. 최대 점프 거리에서 살짝 모자라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분명해. 그럴 게 분명하다. 비켜, 친구야. 비켜. 안 비켜. 안 비키면은 밟고 지나간다. 안 떨어졌지? 다행이다. 좋았어. 저희 다 왔거든요. 다 올라왔고, 여기 애들 막 떨어지는 게 잘 보이냐? 자, 저 자리 밟아주시고. 자, 이거 타고 올라가면 돼요. 오이. 여기 타면 안 되고요. 여기 타야 돼요. 그렇지, 여기 타야 돼요. 별로 타면은 부딪혀서 못 올라가니까. 오이. 이걸로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씨, 뭐야, 왜 저거 떨어지죠? 자, 다음. 실내 도약, 삐우! 네, 맷소리와 함께 삭제했고요. 발판이 굉장히 작네요. 발판이 작아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를 위로 올려주면 돼요. 카메라를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착지 가능해지고요. 자, 여기도 좀 올리고 하자. 허잇, 됐다. 떠우!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 에이씨. 다시 갈게요. 고! 이걸 떨어지다니요. 여기서 떨어지다니. 고고! 자, 여기는 벽에 닿으면 안 돼요. 벽에 손가락 스치기라도 하면 죽어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왠지 빨간 거 닿으면 죽을 것 같죠? 떠우! 왜? 발가락 닿았어? 발가락 닿니? 발가락이 닿나봐. 됐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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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크, 좋았구요. 여기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점프맵이네요. 귀엽네. 나무나무. 나무나무 됐구요. 자, 여기는 이제 원통. 어후. 떨어질 뻔. 고! 계속해서 고! 연속으로 점프 띄워주세요. 슉슉슉. 간단간단. 자, 여기도. 어우, 하늘 배경이 렉을 유발하는 건가? 프레임이 드랍하네. 자, 여긴 연못 형식의 이거 연꽃이겠죠, 아마.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정말 연꽃처럼 보이네요. 그, 저 바깥에 테두리 밟으면 죽을 거예요. 테두리 밟으면 죽을 것 같고. 60몇 탄이 끝인 것 같네. 오케이, 좋아. 30탄 다 맞다.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스피드로 실내 도약해주시고. 오이, 도이. 아, 또 발가락. 아, 발가락 닿았어. 나의 부서진 팔조각과 함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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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잘 뛰어야 돼요. 발가락 안 닿아. No, no, no. 다 왔어. No, 됐다. 자, 여기서는 야비 기술이 있죠.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닿으면은 됐다. 파란색이다. 땅바닥에 닿으면은 진짜 땅이에요. 찍기를 잘하면 돼요. 찍기를 잘하면 되는데 뭐 또 빨간색이네. 오케이. 간단간단. 자, 여기서는 각도를 좀 올려서 위로 봐주시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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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는 파란색만 밟는 건가? 그렇네. 파란색만 밟으면 돼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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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간단간단. 친구야, 친구야, 왜 그래? 친구야, 왜 그러니? 됐다, 나왔다. 이렇게 짧으면 좋지. 아, 저거 짧은 길로 막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완전 길어가지고 싫거든요. 자,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와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와주시고. 간단간단. 이건 뭐야? 설마 안 밟히는 블록이 있는 건가? 그런 거군. 그렇지. 하하하하. 이미 파악이 다 끝났죠. 와, 진짜 이거 없었으면 할 때마다 죽었어야 될 텐데. 정말 이 스킬 없었으면은. 아, 파란색이 죽는 거였네요. 찍기 실패. 이거는 진짜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어? 밟아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 응? 안 그래요? 어이? 어이? 오이? 오이? 됐구요. 자, 여기서는 초록색 바닥만 밟아야겠죠? 오? 됐구요. 간단간단. 발가락 닿니? 안 닿다, 다행이다. 후. 긴장되는 순간. 왜냐면은 다시 와야 되거든요. 간단간단. 요거는 노란색만 밟아야겠죠? 좀 더 앞으로 가서 살짝. 어우, 닿을 뻔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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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어. 여기서 죽으면은 완전 억울하면 됐다. 자, 이거 간단하게 점프 띄워주시면 되고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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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쑥쑥 가주세요. 쑥쑥, 쑥쑥, 쑥, 쑥. 자,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주시고요. 오이, 오, 오. 닿았다. 요 자그마한 거는 올라갈 때 떨어지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조심히 올라가주세요. 아, 발바닥에 그림자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뭐야, 버그다. 한 번에 두 칸 올라가면요. 자, 여기서는 실내 도약 해주시고. 가,
간단 간단. 어디서 이런 걸로 나에게. 이 스킬이 없었다면 너무나 어려웠을 길이지만 이 스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것. 빨간색이다. 어이? 다음 두 개 아니고 초록색인가? 어, 초록색이다. 크, 좋았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발판. 이 정도는 뭐 너무나 쉬운 것. 오케이. 자, 이번에도 발판. 아, 떨어질 것 같을 때 살짝 조심해 주시고요. 됐다. 자, 여기는 보라색 발판만 밟고 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점프 장치. 그렇지. 됐다. 자, 그리고 여기는 벽에 닿으면 죽는 그런 판인데 바닥이 지멋대로 조금씩 움직여요. 방향을 잘 틀어주시면서, 그렇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추 네모네모 뭐 그 띠틀처럼 생겼네. 띠틀처럼 생긴 발판을 지나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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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금방 간다. 몇 탄이야? 50탄이야? 아, 벌써 50탄? 몇 탄 안 남았네. 이거 밟으면 없어지네. 빨리 올라가야 되네. 밟으니까 발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구나. 잠시도 지체하면 안 돼. 이건 또 새롭네. 밟으면 없어지는 거는 처음 보네요. 더, 자, 저기 위 입까지 올라가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 실내에도 약 한번 해주시고 빨간 거 안 밟으면 되는 거겠지? 간단 간단. 호이 호이. 빨간 것만 안 밟고 쑥쑥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냥 빨간 것만 안 밟고. 자, 이제부터는 네,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다 한 거죠. 이거는 안 닿는 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치? 여기지? 여기 닿는 거다.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자, 여기는 여기다. 너무나 쉬운 거. 이거 솔직히 치트키 수준 아닙니까? 치트키 수준 아니야? 자, 여기는 색색깔의 물감들을 피해서 점프점프 뛰어서 지나가 주시면 되고, 네, 이쪽으로 뛰어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뛰어서 중앙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양에서 뛰어주면 된다. 중앙 부분에서 뛰어주면 된다. 중앙 부분 말고 좀 떨어진 부분. 자, 그렇지, 됐다. 자, 여기는 그냥 밟고 싶은 거 밟으면서 지나가면 되겠죠? 뭐 여기도 막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테니까. 됐다. 자, 좁은 길. 고급 스킬 점프로 빨리 지나가기. 그렇지, 성공했고요. 제가 만들어낸 고급 스킬이에요. 점프해가지고 루트를 단축시키는 거죠. 어이, 아, 발가락. 아이, 멋졌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이씨, 다 됐는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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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됐다, 다 됐다. 크, 간단 간단.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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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노 달 것 같아. 노 됐다. 한 번에 됐구요. 어, 달 뻔했어. 살짝 긴장감이 좀 아슬아슬. 아우, 노 저기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선 이렇게 위를 봐주시면서 가주시면 정확하게 착지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서 안 떨어지고 갈 수가 있다. 다 왔네, 이제. 금방이구만요. 슬렌더맨은 왜 입을 벌리고 있는 걸까? 슬렌더맨이 이제 그 공포게임 중 하나인데, 어! 죄송합니다.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돼요. 그 공포게임 중 하나인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와, 공포게임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물론,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클리어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공포게임 같은 거. 이제 슬렌더맨의 혓바닥을 타고 탈출구로 향합니다. 근데 반대로 된 거 아니야?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와, 대박. 여기서 죽으면은 완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완전 다시 와야 되거든요. 저장이 없어서. 극심한
공포. 역시 마지막 보스였군. 아 긴장. 죽으면 안 돼요. 죽음하는 가까운 다른 데랑 달리 죽음은 굉장히 멀거든요. 오우 노. 어이 오이 됐다. 도착했다. 휴. 극심한 고통 당할 뻔. 예 피니시드. 우 뭐야 이거. 부엉이 지멋대로 올라왔어. 모자를 벗어 던져라. 이건 뭐야? 아 스피드. 아 너무나 빠른 것. 너무나 빠른 것. 노말 노말로 가자. 아. 페인트 안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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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원래 색깔로 돌려줘. 슬렌더맨으로도 변신해. 뭐야 그림이잖아 그냥. 팔이 촉수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슬렌더맨 탈출 게임이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그 되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 재밌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결국 슬렌더맨이 되었다. 재밌었습니다.